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쌍꺼풀을 해도 무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연예인의 예쁜 눈이 자연산인지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해서 만든 것인지 단번에 알수 있는 그 눈썹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이 크면 시원한 인상 혹은 뭐 소의 그 눈망울과 같이 이렇게 순한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이는 눈썹이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쌍수를 한 동양인과 쌍수를 하지 아니한 동양인의 눈썹을 보시면 쌍수 안한 동양인의 눈썹은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에 그 쌍수한 동양인의 눈썹은 눈과 가까워지면서 그 인상이 좀 싸나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쌍수를 한번한 것보다 두번한개두번한 것보다 세번한 게, 눈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쌍수를 하게 되면 눈썹과 눈 사이의 살을 어느 부분이라도 좀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 제거를 하고 나서 꼬매게 되면, 봉합을 하게 되면 눈썹과 눈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눈이 큰데 굉장히 눈썹이 이렇게 가깝다 할 경우에는 아, 쌍수했네 하고 대략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눈이 커서 예쁜 건 뭐냐? 아,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 눈썹이 우선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런 얼굴형에 있어서는 그 눈에서부터 입까지 거리가 이렇게 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눈에서부터 입까지 거리를 중안부라고 합니다. 이 중안부가 긴 얼굴에 있어서는 눈썹이 눈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좀 희한한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은 눈썹하고 눈썹에서부터 눈까지의 비율,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비율이 이런 비율은 사실 자연상에 존재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의술로 인해서, 의란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비율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비율이 아닌 그 희한한 비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도 이렇게 눈과 눈썹 사이하고 눈하고 입까지의 거리 비율이 이런 긴 얼굴 쌍수에서는 이런 희한한 비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중간 안면부, 이 중안부 얼굴 비율에 대해서는 차차 동영상으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쌍꺼풀 수술을 하면 그 눈썹이 눈하고 이렇게 붙을까? 눈썹하고 눈 사이 거리는 전태궁이라는 관상학에서 부동산운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쌍수를 하면 가까워질까? 이것을 알기 쉽게 그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먼산 쳐다보고 있을 때나 멍때리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는데 누가 박현 선생님 그러면 네 하고 눈썹을 이렇게 치켜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멍때리고 있을 때 누가 몰래카메라로 딱 찍으면 이런 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셀카를 찍거나 뭐 그럴 때는 여러 개 찍죠. 그래서 눈에서부터 눈썹이 멀리 떨어져서 예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찍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눈썹을 저도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있을 때는 눈썹을 이렇게 올리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먼 산을 쳐다보고 있거나 남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을 때는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그래서 남은 대부분이
이런 얼굴을 봅니다. 아, 박현 선생은 저런 얼굴이야. 한데 나는 내가 진짜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건 항상 거울로 보는 이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보는 내 얼굴하고 내가 보는 내 얼굴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쌍수를 해서 눈이 커지게 되면 그 비주얼 필드, 이 필드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쌍수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야 시야가 이렇게 확 터져서 시원하게 볼 수가 있는데 쌍수를 해서 눈이 커지면은 이 눈썹을 더 이상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딱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눈은 커지죠. 눈은 이 상태에서 눈이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커지는 반면에 눈썹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썹은 눈에 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수를 해서 눈이 커지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찾아보면 남자의 눈썹은 눈썹뼈에 붙어 있고 여자의 눈썹은 눈썹뼈보다 조금 상부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뭐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는 눈썹이 좀더 높고 남자는 눈썹이 좀더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눈썹이 낮다 싶으면 남성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어떤 남성이 좀 눈썹이 높다. 아, 그러면 좀더좀더 부드러운 남자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사람이 더 눈이 큽니까? 그 남자가 눈이 크죠. 그렇지만 남자가 눈썹이 가깝고 여자가 눈이 작지만 여자가 눈썹이 훨씬 멉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쪽, 왼쪽이 남자고 한쪽이 남자고 한쪽이 여자라는 거를 누구도 다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크기가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눈썹의 위치가 더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거를 판별하는데 중요하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썹이 그 눈에서 이렇게 멀면 왜 우리가 시원한 인상을 받을까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그 예전에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남자나 여자를 보고 야, 예쁘다 아니면 잘생겼다 호감이 간다 아니면 호감이 가지 않는다 그거를 판단하는 시간을 재봤더니 0.15초 안에 판별이 딱 된다고 합니다. 0.15초.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 이 사람은 예쁘다. 이 사람은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0.15초 안에 그 사람이 쌍꺼풀이 있는지, 눈이 얼마나 큰지, 코가 높은지 이런 거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는 순간 비율로 딱 보게 되는데 우리가 눈이라고 눈의 비율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태궁, 눈썹에서부터 눈 아래까지, 애교살까지죠. 그 부분을 통째로 다 눈이다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눈썹이 눈에서부터 가까우면 0.15초 안에 아, 답답해 하고 느껴지는 것이고 눈이 조금 작다고 하더라도 눈썹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딱 보고 0.15초 안에 야, 시원시원하네.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썹에서부터 눈까지의 이 부분을 눈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눈두덩이 부분을 전태궁이라고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그 밭전자 집택자에서 부동산 운을 보는 요새 뭐 시쳇말로는 뭐 아파트 평수다. 아,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이 전태궁 관상 성형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